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생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꼭 봤을, 꿈에 그리던 이 친구를 제가 30년 만에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도 택배를 받고 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영상 찍는 겸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에 정부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3만 써 있는데, 네, 3만 원입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바로 짜잔, 나왔습니다. 제주도 특산종 바로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우. 자, 이 친구는 지금 5.5cm 업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형종인 친구고요. 이 친구보다 한층 더 큰 친구를 또 한 마리 입양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4만원이에요. 자, 이 친구는 더 커요. 만원이 더 비싸요. 오이, 젤리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네. 바로 얼마나 클지 더. 나와라! 오, 왜 안 나와? 사장님, 안 넣어주셨나요? 뭐야? 어, 진짜 없어? 오, 알겠다. 오, 짜잔. 야, 이 친구는 바로 6cm 이상인 두점박이 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자, 이 친구는 보호종이지만 제가 합법적으로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요. 대신에 암컷을 제가 입양을 해서 번식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증식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수컷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전시용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가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1년 정도로 알고 있지만, 또 동면을 시키고 하면 2년까지도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약간 톱사슴벌레 닮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대만, 중국에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곤충 같지 않고 꼭 해외에 있는 다른 곤충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것 같아요. 뿔이 이렇게 굉장히 길쭉하고 네치, 이렇게 잔 뿔들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생겼네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겸사겸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곤충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자, 지금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제외하고 다른 사슴벌레들은 자연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내륙에서는 왕사슴벌레가 약간 보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자, 톱사슴벌레는 어딜 가나 자주 볼 수 있는 생물이고, 넓적사슴벌레는 거의 뭐 국민사슴벌레라고 할 정도로 너도 나도 이동산에도 있는 게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근데, 아이고, 아이고, 아, 어. 그리고 요즘에 약 번식이 굉장히 많이 돼서 경기도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장수풍뎅이도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한때 너무 많을 때는 해충이라고 불리었지만 현재는 애완곤충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굉장히 우람한 턱과 넓은 등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힘도 어찌나 센지 제가 이렇게 해도 살이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손에 올려두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이고, 야, 잠시 뒀다고 곳에 이제 두점박이가 우리 사슴벌레를 괴롭히고 있었네요. 자, 제주도 보호종이 바로 두점박이 사슴벌레. 그 다음에 어디서나도 볼 수 있는 바로 애사슴벌레, 애기처럼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우리아나 홍다리나 원표의 비단 사슴벌레나 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우리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부터 많게는 우리 성인분들,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애완곤충이기 때문에 활력수를 찾는다 싶으시면 한 번씩 곤충 길러보는 것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초점은 이런 곤충들이 있고 제가 보호종인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이고 역사적인 날이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 자, 종료하지 않은 분들은 볼 수 있는 쿠키 영상. 자, 와, 진짜 턱이 대턱이에요, 대턱. 진짜 크다는 뜻이죠. 오. 자, 이 수컷 같은 경우에 정면으로 보니까, 오, 머리 방패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야, 암컷이 있어서 번식까지 할 수 있더라면, 증식신고가 되더라면 엄청나게 제가 많이 키울 수 있을 텐데, 이거 보고 있는 관계자분이 저에게 특권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래, 들어가자. 두 점 박아. 자라. 오래 살아야지.